전주 맛배기 왔습니다. 전주 LM뷰. 어? 저기 맛배기는 여러 개 총칭이고. 아, 전주 LM뷰? 네, 전주 웰앤뷰. 그러니까 웰앤뷰. 웰앤뷰 저 주세요. 아, 마키트. 이름 K 웰리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 전주 맛배기. 그래서 나온 공업회사 범위 웰앤뷰 주식회사. 네. 웰앤뷰. 전주 맛배기는 전주 회사. 전주 맛배기는 전주시. 네, 전주시 브랜드. 브랜드. 그 전주 기업들을 지원해줘. 네네네. 네, 그 중에 예, 네, 그 중에 농업회사법을 웰앤뷰 해서 지금 마키트 막걸리 키트. 어, 미나리 너무 맛있어요. 미나리 전주 미나리입니다. 여섯 가지 제품이 나오나요? 총 12개. 아, 지금 현재 지금 네. 12가지인데 현재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건 6가지. 네. 네. 미나리에서부터 석류, 딸기, 까라만시까지 몇 가지가 있나요? 총 12개. 12가지. 와. 시음해 보시겠어요? 한번 좀 줘보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 소비자 반응이 제일 좋은 게 뭔가요? 가져와. 한번 제일 자신있게 추천하는 거. 딸기. 네, 줘보세요. 네. 네. 딸기 막걸리. 딸기 막걸리. 그러니까 블루베리 막걸리도 있는데 딸기 막걸리 맛이 어떤가? 아, 딸기 막걸리. 음료예요. 하루 만에 음료라서 지금 현재는 음료 내일부터 세 개. 아, 그래요? 내일부터 세 개. 마음껏 드셔도 돼요. 아니. 술 안 취해. 아, 지금은 음료라고. 지금 뭐야? 맛있는 음료. 맛있는 유산균 음료. 저 깔라만시 한번 마셔 볼게요. 오케이. 아니, 전주 막걸리 키트. 전주 웰앤뷰. 웰앤뷰. 이거는 전주 시청. 전주 시청. 전주 시청 시에서 보내 주고. 식혜요? 막걸리? 아니, 아니요. 이제부터 막걸리. 한번더 전주에서 많이 왔네. 오늘은 음료. 내일은 술. 내일은 막걸리. 네. 막걸리 네. 키트입니다. 전주 미나리. 전주 미나리로 만든 네. 막걸리 키트. 아니, 딸기는 몸에 너무 좋죠? 미나리로도 해요? 네. 아이고, 시원하게 맛있게 드시려고 더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자몽. 자몽. 저도 한 잔. 자몽. 자몽. 자몽 막걸리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네. 맛있어요. 키트를 해놓은 거야.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가루로 된 거야. 네. 물만 보면. 네. 이게 몇 가지야? 네. 가루로 12가지래. 응? 12가지. 12가지야? 이게 여기에 재료가 다 들어있는 거야. 미나리라고 합니다. 막걸리 뽀로. 오, 진짜 이거 처음 봤어. 아직은 음료. 내일부터 술. 갓됐네. 막걸리. 아, 이게 하루 정도 시간이 필요해. 우와, 습하다. 볼륨에 맞춰가지고, 분수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전부 막걸리 키트에다 물만 주면 이게 지금 막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행할 때 좋겠네요. 여행 갈 때, 캠핑 갈 때, 초대했을 때, 언제든지 좋고. 네, 물만 보면 돼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막걸리를 이렇게 키트로 해서 전국 어디나 가서 화이팅, 전국 화이팅. 어디나 가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진짜 너무 좋아졌네요. 이야, 이거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갖고 이거 지금 키트, 이거 막걸리 키트인데 이 속에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우, 쑥 막걸리네. 여기에 이제 물만 넣어서 넣어놓으면 첫날은 음료가 되는 거고 둘째 날은 이제 자연 발효가 돼서 이제 하는데 허주 걱정 하지 마세요. 여 뒤에 손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구멍이 있어서 네 발효가 더 이상 팽팽하지 않고 발효가 되면서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 와우 아이디어 좋네요. 네 구멍이 열게 돼 있네. 이거 막걸리가 완성됐으면 도수가 얼마나 되나요? 6도입니다. 6도 아 딱 막걸리 저기 도수네. 마시기 좋은 도수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너무 취하지 않고 여러분 두태가 안 나 냄새가 두통과 숙취가 없어요. 숙취도 없고 트름도 없고 깔끔해요. 어우 네. 밤에 잠도 잘아. 네? 줘보세요. 제일 마시기 좋은 거.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거쳐서 완벽하게 좋은데. 자몽으로 한번 얘는 없나 본데? 아 딸기. 딸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딸기 마셔보세요. 쫀매났어. 빼지 말라 그랬나 보다. 쫀매났어요. 딸기. 네. 딸기 막걸리 천연향 인공향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인공향을 안 써요. 딸기 막걸리
막걸리 같지 않고 오히려 도수는 있는데 주스에 가까운 막걸리네. 응? 막걸리 향이 향처럼. 어, 향이 있어서 꼭 뭔가 섞어놓은 것 같은 막걸리에. 향 하나도 없어, 다 천연. 맞아요. 천연 향. 자몽 좀 마셔볼게요. 자몽 좀 해볼게요. 네. 오케이. 숭막걸리는 막걸리, 무슨 맛인가 궁금하네. 숭막걸리 너무 맛있어요. 어, 궁금하다. 마셔봐야 되겠다. 하나도 없어. 다 맛있어. 응. 살짝 거품이 있을 때 최고 맛있어. 아, 일부러 거품을 내신 거예요? 아, 아니요. 막걸리처럼? 이렇게 거품이 나. 이 상태가 최고 맛있어요. 아, 뒤에 거품이 아, 나. 발효 과정에서 네, 생기는 발효 과정에서 거품. 생기는 거품. 딸기하고 또 다른 맛은 맛이네. 제가 쑥 맛이 너무 궁금해요. 쑥이요? 쑥. 네, 쑥. 이번에 쑥을 드시겠습니다. 네네. 쑥을 또 베트남 친구들이 좋아해요. 남성들이. 베트남 가셨거든요, 쑥. 아, 쑥떡도 있구나. 이거 드셔보실래요? 아, 얘는 진짜. 쑥은요? 아, 쑥. 쑥 먹어봐. 베트남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쑥은. 남해 쑥인데 쑥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쑥이 남해에서 갖고 온 쑥이에요? 네. 어머, 진짜 그렇네요. 네. 되게 부드럽네, 근데. 네. 어우, 저 쑥 막걸리 처음 마셔봐요. 맛있죠? 근데, 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저희 술은 다 맛있어요. 12개가 다 맛있어요. 이거 사람들 맛보면 사먹겠는데? 다 사가죠. 많이 팔았죠. 어우, 쑥향 뒤에 은은하게 나네요. 쑥향이 은은하게 나죠? 아우. 근데 이게 잘 만들어요. 혹시 미나리? 다른 세 군데 안 돼가지고 만들었어. 미나리, 네. 미나리 좀, 미나리 좀, 미나리도 한번 마셔볼게요. 세 군데가 못 먹거든요. 세 군데? 세균. 아, 세균 때문에. 공기 안 좋으면 세균. 네네네. 요거는. 아, 얘는 녹색빛이 약간 나는구나, 미나리. 그 녹즙 색깔이 약간 나요. 살짝. 세 군데가 마망해. 막걸리도 그래. 이거하고 공기 엄청 많이. 이거 귀여운 게 정해져. 아, 맛있다. 네, 저 레시피가 다. 그냥 저희가 레시피 만들면 그냥 고객들의 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켓에다가 1리터, 1리터를 넣으라는 거네요. 물 열어서 물 넣는 거예요. 네네, 뚜껑 열어서 물 1리터 넣으면 이렇게 이제 발효된다는 건데. 네네. 그러면 놀러 갈 때 어디 갈 때 저거 들고 가면 되겠네. 영화 촬영할 때 이거 하면 끝나요. 들고 끝내주네. 영화 촬영. 이거 저 물 넣고 몇 시간 만에 발효가 되나요? 물 넣고 6시간 이후부터는 음료로 드시면 돼요. 음료로. 아침 햇살 같은 음료. 네네. 근데 아침 햇살보다 어마무시 맛있어요. 근데 이제 막걸리를 먹겠다면? 막걸리는 이틀 후. 아, 이틀 후에. 이틀 발효 후.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발효되다 보면 빵 하고 터지지 않을까요? 안 터져요. 왜요? 손구멍. 아, 여기 손구멍이 있구나. 안 터져. 아, 손구멍으로 그냥 그거 가스만 빠지고. 네, 나머지는 네, 차단하고. 네, 차단해.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안에. 그러니까 안에서만 가스만 나오고. 오, 너무 괜찮네요. 손구멍 특허. 그러니까 손구멍 특허 너무 괜찮습니다. 제품 이거 한번 맛보면 어우 주머니 열리겠어요. 제가 특히 미나리 맛있고 쑥 맛있고. 뭐 다른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생산되니까. 뭐 다른 것들은 많이 생산되는데 어 맛있네요. 네. 많이 홍보 많이 하시고 네, 다음에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내년에 또 봬요. 네.